오늘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고슴도치라는 짐승을 아시죠? 네. 예,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가시가 돋아있는 도치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번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고슴도치에게는 5,000개의 가시가 평균 5,000개의 가시가 돋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서로 결합을 하면 부부가 되면 만 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사랑에 빠지면 그 가시가 비단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아니라 가시도치가 아니라 비단도치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정말 귀여운 그 새끼들을 번식하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가 사실은 고슴도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즘 우리들 많이 말하는 MBTI 저하고 제 아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저는 뭐 ENFP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추측하시겠지만 되게 감성적이고 네. 예, 계획성 없고 막 즉흥적이고 이런데 예, 제 아내는 ISTJ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견디질 못하고 계획 없는 여행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둘이 어떻게 그러면 만나게 되었을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6, 16살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이 도파민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빠졌을 때 이것저것 안 보인 거죠. 무슨 성격이 문제겠어요. 뭐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 어린 시절의 풋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시가 하나 둘씩 5,000개가 서로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참 초창기에는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사모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처음부터 목사 부인이 되거나 뭐 무슨 전도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는지 철없이 여보 사모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처음에는 아내가 그걸 잘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김광석 씨의 유행가 가사처럼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저는 완전히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고 쌓인 줄 몰랐어요. 안 그러던 그녀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현대가 온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날카로웠던 우리가 한 달 전에 결혼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인지. 15살에 만났어요. 16살인데 지금 40주년이 됐대. 주여. 근데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게 뭐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내가 꽤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도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졸업해서 유학을 다녀오면 좀 같이 일하고 싶다 할 정도로 꽤 노래를 잘했어요. 제안해주면 지금도 목소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리 지를 때. 코로나 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거. 네, 그 돈 들여서 트레이닝한 목소리로 제가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둘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둘이 같이는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국비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기 시작했고, 견뎌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성격적으로 뭐 같이 공통점을 가졌다든지 혹은 살아가면서 뭐 싸움을 안 했다든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구나.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고슴도치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고슴도치였던 우리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비단도치가 되고 40년 동안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답해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내가 잘한 걸까? 그 고민보다는 주님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기도이며 사랑이 생명이며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명절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를 울린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오, 오. 없다. 오. 있다, 오. 있다. 없다가 좋구나. 네. 어, 네.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만 이상하다니까. 왜 그 같은데? 네. 저는 네. 사실은 그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장남 집안에 시집간 며느리들은 힘들잖아. 그래서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 올 명절을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건 뭐 다 하는 건데 뭐 당신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저는 뭐 별로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서 크게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아 여보 그래 너무 신경 쓰이겠다. 어? 미안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잘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명절 때 뭐 다른 것보다 할 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안 하는 며느리 안 하는 해요. 네. 어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